너무 귀엽다 이거. 아 이거 가지고 와인딩 갔었어야 했는데 지금 도심주행이니까.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팬맷입니다. 이번 시승하게 된 차량은 엄청 오랫동안 기다려왔었죠. 폭스바겐의 해치백 강좌 골프입니다. 자 오늘 여기 오랜만에 함께 하시는 분 시승호 주임님이랑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상당히 또 오래간만에 보네요. 세타 시승 이후로. 저 우선 한번 여긴 서울이잖아요. 밀리니까 한번 주행을 먼저 해보도록 하죠. 아 일단 기어가 이게 포르쉐에서 본 그 디자인인 것 같은데 정말 앙증맞게 작아졌더라고요 이게. 네. 저도 이 디자인 차를 그 말씀하신 포르쉐 사진으로만 봐왔었는데 실제로 이걸... 이 타입으로 나와서 운전을 해보니까 되게 편해요. 일단 가려지는 부분이 없어서 이쪽에 스틱 형태라든지 네. 가려지는 부분이 없고 다이얼이나 버튼 형식처럼 기존에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 기아 방식을 동일하게 갖고 가면서 기아 스틱은 없앴으니까 그 공간이 창출돼서 전 되게 편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크면. 예, 또 그러니까. 예. 야, 이 개방감 너무 귀엽다 이거. 오전부터 부지런하게 나와주셨네요. 저 항상 오전부터 맨날 부지런하죠.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요. 확실히 도산 압구정 쪽은 이렇게 오전에 타야 네. 차를 이제 제대로 타볼 수가 있습니다. 워낙 막히는 길들이 많아서. 맞죠. 네. 율스로이스님도 여기 제가 소개시켜줘서 왔었는데 한번 오전에 이렇게 시간 내서 시승 잠깐 해보시길 바래요. 율스로이스님 네, 오시면은 오전에 오셔야 됩니다. 우선 골프는 디젤 모델을 먼저 출시했더군요. 네. 티구안이나 뭐 아테온 등등 이렇게 2.0 디젤 모델로 출시를 했고 150마력에 36초 7토크 7단 DSG. 와. 기존 7세대랑 스펙이 비슷해요. 아 이게 기존이랑 예. 비슷해요? 사람들이 너무나 열광하던 차기 때문에 이런 외관적인 룩이랑 편의 장비 뭐 터치식으로 다 집어넣은 거 외에는 사이즈나 다른 면은 크게 변화시킨 게 없습니다. 아... 딱 사람들이 좋아하던 특유의 골프 그대로 출시가 되었어요. 물론 저도 골프는 열광하게 했었는데 근데 제가 골프 이걸 지금 처음 타보는 거예요. 이전 그렇구나. 모델을 타본 적이 전혀 없어요. 그때 자동차 블로그도 시작하기 전이고 이 자동차계 들어서기 전이니까. 근데 여담이지만 저희 회사 예전에 과장님 계셨는데 그만둔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제가 갓 20대 그때 골프 굉장히 말 많이 하셨어요. 골프를 얼마나 그렇죠. 좋아하는지 그 정도로 골프 열광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이거 출시되고 지금 11일 정도 됐는데 그때 상담했던 고객들 특징이 골프랑 폭스바겐은 따로 있는 느낌이에요. 아 따로 있는 폭스바겐의 팬층을 갖고 있어서 팬덤을 갖고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기존 모델들이었다면 이거는 그냥 골프 하나만 보러 오시고 되게 추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6세대, 5세대 타던 분들이 오셔서 차 한번 보시고 되게 막 감명받고 가십니다. 아 이거 그렇게 좋았는데 이렇게 바뀌어서 나왔구나. 저 한 5년, 6년 공백이 있었는데 드디어 출시가 돼서 좀 상당히 기쁩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타 시승하실 때 기억나시죠? 그 기다려달라고 고객님한테 그 소원 어떻게 보면 이루어졌네요? 빠르게 좀. 아 예예 예. 제가 1호차, 8세대 1호차 만들어드린다고 저미 계약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가 안 나오네요. 네, 주임님 사정을 봐서라도 좀 기다려주셨으면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절대 배신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근데 그분들이 1호차로 출고를 못 하셨어요. 저는. 아이고 워낙 소량으로 갖고 왔고 아 그 소량도 네. 거의 판매가 다 완료될 정도로 이야. 저보다 사전 예약을 훨씬 먼저 받은 거의 1년 기다린 분들한테만 지금 배정이 된 상태고 그 뒤로는 22년도 약간 기대했었는데 판매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작년보다는 좀 차를 많이 갖고 오기를. 근데 역시 코로나와 반도체 이슈가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렇죠. 그것도 역시 너무 소량으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도 계속 들어오겠죠. 이제 위드 코로나도 거의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코로나도 감기처럼 된다고 하니까요. 뭐. 그리고 지금 시트가 뜨거운데 열선 시트는 들어가 있네요. 운전석, 네, 조수석 열선, 조수석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통풍 시트는 없겠죠. 통풍 시트는 이제 빠져 있는 차량이고 열선 시트가 이제 100% 이렇게 터티식으로 바뀌었어요. 아, 그러고 보니 모든 공조 장치가 다 터치식으로 바뀌었어요. 아, 그러니까 느낌이 어떻냐면 진짜 아우디스러운 느낌 있잖아요. 티구안은 그나마 좀 버튼 이런 게 있었는데 물리죠. 완전히 다 터치식으로 다 넣다 보니까 진짜 아우디 타는 느낌이, 아우디의 해치백 버전 느낌이랄까요. 터치하실 수 있는 부분이 크게 뭐 네 가지 정도로 있는데, 일단은 저쪽 가장 좌측에 라이트, 원래 다이얼 형식이었는데 저것도 다 햅틱식으로 바뀌었고요. 아, 이것도 햅틱식. 예. 햅틱식이라면 한번 이렇게 누르는 느낌, 아우디에서 많이 봤어요. 예, 이거는. 예. 그리고 센터 모니터도 터치로 됐고, 이 온도랑 볼륨 조절하는 것도 터치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모드 바꾸는 거, 주차 센서 등을 키는 쪽 중앙 부분도 터치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구나. 근데 이게 디젤이라 해도 원래 독일차 디젤이 조용하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차가 좀 작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디젤 소리가 좀, 이건 어느 정도 들리는 것 같아요, 골프는. 생각해보면. 조금 더 들리고, 아테온이랑 비교를 하면은 아무래도 아테온이 큰 차일수록 확실히 조금 더 막아주긴 해요, 소리를. 네, 방음 처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건. 아테온 같은 경우는 진짜 핸들 떨림, 가솔린에 비교해서 약간 있을 뿐이지 거의 차이 없습니다. 아테온도 나중에 괜찮으면 실습해보겠습니다. 아테온도 은근히 반응 좀 좋던데, 요거니까. 일단 이 스티어링 디자인도 역시 신형이라서, 야, 이제 이렇게 정말 3포크 스포츠 타입으로 바뀐 걸로 보이고, 핸들 쪽에 버튼은 아직 그 기존의 물리 버튼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다 터치식으로 돼 있고, 이것도 이제 좀 벤츠처럼 와이드 콕핏 타입으로 적용이 됐네요. 계기판이랑 좀 이어진 형태의 느낌. 전 브랜드 유행인 디자인이고, 그래서 이번에도 폭스바겐도 유행을 따랐습니다. 아, 여기 이렇게 온도 조작하는 거, 네, 이것도 역시 터치식이에요. 이렇게 조작하는 거. 볼륨. 이건 볼륨 조절. 이렇게 있고. 터치하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미셔. 아, 밀어도 되는 미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와, 완전 진짜 미래 지향틱하게. 탑재할 거 완전 다 탑재했다고 보면 되네요, 이 차량은. 여긴 그래도 이 밑에는 플라스틱이에요, 이게 딱. 여긴 우레탄 딱 보이고, 여긴 당연히 무선 충전대 있는데, 이 무선 충전대 길이가 굉장히 넓어요. 넓고 크게 해놨더라고요. 여기 C타입 포트 두 개가 있고요. 잠시만요, 팔걸이 때 좀. 여기 좁은데 깊어요, 안은. 수납공간은 어떻게 보면 넓다고 볼 수도 있네요, 이 차량은. 그죠, 7세대 탔던 분들은 만족하셨습니다. 아, 그 정도예요. 진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전작 골프도 한번 타보고 싶긴 타보고 싶네요. 그래야 어떻게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위에는 그냥 뭐 직물이에요, 뭐. 흔히 말하는 거.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거 진짜 놀라워요. 왜냐면은 거의 컴바이너식을 봤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완전 진짜 유리에 딱 나오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타입이네요. 윈드실드 타입이 이제 고가 모델 저희 투아렉에 적용이 됐었고, 말씀하셨던 컴바이너 타입에서 이 폭스바겐 골프는 좀 메인 모델이다 보니까 이번에 윈드실드 타입으로 나와서 반응이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퀄리티 신인성 하나는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컴바이너를 봤다면 진짜 깨끗하게 보이거든요. 물론 컴바이너도 좋았는데 윈드실드 타입이 더 낫죠, 이게 훨씬 낫습니다. 잠깐만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HUD 들어갔다면 프레스티지 등급이네요, 시승차 등급은. 네, 맞습니다. 그리고 등급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네. 프리미엄, 프레스티지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를 했어요. 네. 근데 프리미엄, 그러니까 옵션이 조금 배제돼 있는 밑에 등급, 프리미엄 등급이 일단은 한 최소 1년가량은 단종이라고 해요. 아, 단종이요? 네, 이번에 출시, 런칭하자마자 배정된 소수 분들 빼고는 앞으로 이제 구매하실 분들, 대기하실 분들은 프레스티지, 지금 딱 이 시승차 프레스티지로 보셔야 돼요. 아, 프레스티지로 봐야 돼요? 네. 그래도 이게 지금 그럼 얼마죠, 프레스티지 가격이? 3,800만 원 정도 하고 프로모션 적용시키면은 3,700만 원대 구매 가능합니다. 일단 프리미엄이 3,600이라고는 들었어요. 네, 맞는 거죠. 예. 근데 프로모션이 듣기로는 뭐 3,300이라고 들었거든요. 3,300, 3,400 선에서 구매가 가능했었습니다, 프리미엄은. 와우. 일단 골프를 보는 자체가 좀 매니아급도 있지만, 차를 이제 처음 사시는 분들 좀 운전하기 그런 진짜 거 많아요. 네. 일단은 코너링도. 오, 야, 지금 고속 밟아봤는데도. 아, 이거 가지고 와인딩 갔었어야 했는데, 지금 도심 주행이니까. 이게 듣기로는 와인딩에 굉장히 최적화됐다 하더라고요, 이 차량은. 일단 무게 중심이 중앙에 몰려 있고,
해치백 형태이기 때문에 밸런스가 잘 잡혀 있고 언더스티어가 나죠. 전륜차니까. 네, 전륜차니까. 잡아주는 장치도 들어가 있어서 다이내믹하게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속도를 좀 더 낼 수 있는 요소가 될 거고 일상용으로 타시는 분들한테는 코너를 좀 그냥 안전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근데 그렇다면 자, 지금 반자율 주행도 켜봤는데 듣기로는 IQ 드라이브가 탑재됐다고 해요. 그래서 더 지능적이고 더 편안하게 반자율 주행 등등을 즐길 수 있다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은 앞에 차가 없어서 모니터에 표시가 안 되는데 예. 앞에 차가 인식되면은 그 차의 모양도 인식하고요. 아, 이거 아까 봤어요. 보니까 예. 차의 모양이 이렇게 딱 지금 나타나네요. 네. 네, 인식되고 그 차가 차선에 어디 있는지도 인식이 돼요. 아, 조금 보니까. 왼쪽에 있으면은 왼쪽으로 한 것처럼 차가 보입니다. 이게 듣기로는 또 A클래스 있잖아요, 벤츠. 네. A클래스에서 없는 기능을 가졌다 하더라고요, 이 차는 지금. 그게 뭔가요? 저도 그거는 자꾸 리뷰, 여러 리뷰 보니까 까먹었는데 근데 아무튼 그렇대요. 그 없는 기능을 가지고 있대요. 아유, 죄송합니다. 너무 그러니까 스케줄 잡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제가. 그 정도로. 한번 모드를 바꿔서 밟아보자. 이게 디젤이라서 저는 그렇게 잘 안 나갈 거라 생각했었는데 일단 차가 작고 가볍잖아요, 얘가. 네. 특성상 무엇보다 토크가 강력하니까 이런 도로에 딱이에요. 약간 오르막길 있는데 고속 밟을 수 있는 데서 일반적인 동급 가솔린 해치백들보다 이 오르막길에서 잘 나갑니다. 힘이 좋아서 치고 나가요. 이게 동급 배기량 가솔린이었으면은 방금 정도 오르막길에서 네. 엔진을 좀 쓰거든요. RPM 좀 많이 돌리거든요. 아, 힘이 네. 든다는 느낌인데 네. 근데 얘는 지금 이게 RPM이 그렇게 많이 안 오르는 것 같고 맞아요.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네. 힘들다는 이런 얘기를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네. 병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고 저는 생각해보면은 지금 가솔린 출시 전이잖아요. 네. 디젤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괜찮아요. 네. 아, 그래서 완전히 물량 들어오자마자 다 판매 완료된 이유는 있군요. 그죠. 앞으로 3월 최소 3월 출고까지는 사전 예약하신 분들한테 1월 전에 계약하신 분들한테만 차가 배정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아까 프리미엄 프레스티지 얘기 이거 하다가 말았는데 네. 골프는 이제 꼭 프레스티지 경우는 옵션 좀 들어간 걸 원하신다면 보시고 꼭 프리미엄이 나쁜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그 한 리뷰어가 그랬는데 첫 차로 보시는 분들 골프가 또 작잖아요. 작으니까 운전하기도 편안하고 주차하기도 편안하잖아요, 이 차량이. 그리고 여성 운전자분들에게도 운전하기가 편리할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꼭 옵션을 굳이 안타 하시는 분들도 전 프리미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거 정말 좋은 말 해주신 게 실제 상담할 때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네. 첫 차로 보러 오신 분들한테는 남들 많이 산다고 계약자 몰린 프레스티지의 계약을 굳이 거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차를 타셨던 분들은 옵션 욕심 좀 나고 당연히 새 차로 갈아탈 때 전에 타던 차보다 옵션이 마르면 좋겠죠. 그렇죠. 좋겠죠, 아무래도. 근데 첫 차로 타신 분들은 전에 타던 차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옵션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또 첫 차 보시는 분들이야 그렇게 너무 신경적으로 보진 않잖아요. 이 차 그냥 편안하게 타고 싶다, 좀 무난하게 타고 싶다 이럴 정도니까 이제 다음 차를 본다면 옵션을 보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지금 탄탄해요, 느낌이. 스포츠에서는 또 자, 이렇게 된다면요 빨리 가솔린 모델 출시를 바라고 있고 아, 그리고 놀라운 점이 있는데 아까까지만 해도 오른쪽 점선이었는데 실선일 때 딱 실선으로 이게 표시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네. 폭스바겐 엄청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여성 운전자 운전하기 쉽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여성 운전자분들도 그럼 이거 지금 많이 보시는 건가요? 많이 보시죠. 그 정도. 진짜 프리미엄 등급 단종이 굉장히 아쉬운 게 그게 정말 프로모션 적용시키면 3,300, 3,400대라 저희 첫 차로 많이들 이제 보시는 제타랑 가격이 비슷해요. 제타랑 가격이 그래서 비슷해. 경쟁력이 있는 모델이 될 텐데 아쉽게 1년가량은 단종입니다. 아이고, 단종이 됐다. 근데 놀라운 점이 정차에 있을 때나 어느 정도 주행 때 아까 제가 디젤 소음 들린다고 했었잖아요, 좀 작으니까. 근데 의외로 풀악셀 밟을 때 그렇게 차이가 없네요, 알고 보면은. 소리가 잘 안 들려요. 풀악셀 밟으면 더 들릴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정차 중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촬영 오시기 전에 시동을 한 번도 안 걸었어요. 안 걸었었어요? 네. 오늘 영하 날씨에 첫 시동이어가지고 진동소음이 좀 더 올라왔던 것도 있고 이래서 독일의 광학력은 세계 제일인가 봅니다.
얼마 전에 IX 시승할 때도 그거 얘기했었는데 여기서 또 얘기하게 되네요 이거를. 그리고 야 사각지대 이것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웬만해선 다 들어가 있네요 프레스티지. 그러면 아유 이러면 저도 물론 제 지금 차는 타고 있으니까 첫 차는 아니잖아요 제가 타고 있는 네. 게 전 프레스티지 선택할 것 같아요 어쩌면. 프리미엄 가격이 3,300이라 해도 이게 프레스티지는 아까 3,800인가 뭐 그랬었다고 했었잖아요. 네, 3,700 정도? 3,750 정도 됩니다. 디젤이겠다. 가성비 뭐 유지비도 뭐 걱정 없을 텐데 사실상 가격 차이가 어떻게 보면 안 난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 이건 근데 여러분들 꼭 제가 프레스티지를 권유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제 개인 차예요. 저 이제 차도 이미 있고 만약 다음 차로 넘어간다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근데 프레스티 권유하셔야 돼요. 프레스티지밖에 안 나옵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또 그렇네요. 프리미엄 당첨되면 또 프레스티지 권유해야 돼요. 그래서 프레스티지 넣어두시다가 프리미엄이랑 고민하시다가 그냥 2월 말 3월에 나올 GTI로 넘어가신 분들도 많아요. 아, 네.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지금 살짝 운전을 해왔는데 이게 시트가 여기는 직물이거든요. 좌우측 만져보면은. 근데 가운데는 무슨 알칸타라나 스웨이드 비슷한 소재. 뭐라고 하셨죠? 그거 보고? 아트 벨루어일 겁니다. 아트 벨루어 소재고. 아트 벨루어. 아트 벨루어라는 네. 이름이고요. 소재는 스웨이드 재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스웨이드 네. 재질이다. 그러니까 이게 재질 명칭은 아니고 이게 이름이네요. 아트 벨루어. 예, 맞습니다. 이름이요. 이름. 이름 아트 벨루어. 네. 지금 좀 운전해 왔는데 아무래도 이 아트 벨루어 시트 때문에 그런 건지 가운데 허리가 아프거나 절대 그러진 않아요. 지금 딱딱하지도 않거든요. 느낌이. 푹신푹신해요. 시트. 예, 푹신푹신해가지고 혹시라도 매니악하게 좀 서킷을 탄다거나 아니면 와인딩 즐길 때도 피로감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프레스티지는 그 마사지 시트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아 마사지 시트도 들어가 네네. 있어요. 아이 골프에 마사지가 들어가다니. 야 아니 무슨 쇼퍼들리븐이나 뭐 비즈니스 세단도 아닌데 매니아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배려한다라는 그 말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게 지금. 아무래도 디젤 모델이다 보니까 잘 노는 것 같아요. 장거리 타시는 분들이 좀 선호하는 경향도 있어서 오래 운전할 때 들어가 있으면 괜찮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차가 좀 딱딱하잖아요 이 차량 경향이 좀 스포츠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물론 과속방지턱은 좀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좀 세게 넘는다면 좀 딱딱한 느낌이 그대로 전해져 올 것 같은데요 이게. 근데 사실상 오디오는 그냥 일반 오디오 같네요 이것도. 네 맞습니다. 네 프레스티지를 본다 해도 브랜드 있는 그런 뭐 뱅앤올롭슨 이런 거 들어간 건 아니니까. 이 센터페시아 화면도 이게 좀 너무 큰 것도 아니고 너무 작은 것도 아니고 그냥 중간 사이즈라고 봐야 될까요? 좀 중간 사이즈 정도 돼가지고 지금 화면 보는데도 이 정도면은 문제 없고 이쪽 센터페시아 부분도 그렇고 저 라이트 부분도 그렇고 자세히 보시면은 운전자 쪽으로 약간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커버드 타입이죠 한마디로. 예, 좀 터치랑 시인성이 좋습니다. 여기 이거는 이렇게 공조이 들어가고 와 타이어 뭐 이런 것도 다 완전히 3D 타입으로 볼 수 있네요. 이런 네, 전부 다 디지털로 나옵니다. 와, 전부 다 디지털로 나옵니다. 아, 그러고 보니 ISG 기능을 여기서 조작해야 되겠네요, 이제는. 그러니까 모든 게 거의 다 웬만해선 터치식으로 들어가 있다 보면 되네요. 이 계기판도 디자인이 제타나 티구안보다도 더 깔끔하고 시인성 있게 더 변화한 그 느낌이랄까요? 완전히 다른 계기판 보는 듯한. 또 에코 모드에서는 지금 두니까 아까 컴포트랑 스포츠에선 진짜 가속감이 확 느껴졌거든요. 디젤 치고는. 근데 에코는 역시나 가속감이 이게 딱 무겁다. 작은 차답게 지금 느껴질 정도네요. 그리고 이것도 네. 네 터치식. 다 터치식입니다. 이 위에는. 선루프도 커버는 이제 네 직접 열어야겠죠. 직접 열어야 되고 커버도 슬라이드 형식으로 터치해요. 야 이제 닫을 때도 그냥 이 뭐 그냥 센스 있게 타입으로 변했다라고 보면 아 되겠네요. 이 송풍구 디자인 자체도 좀 이렇게 좀 색이 있게 들어갔으니까 네. 야, 진짜 미래틱한 이제 골프를 보는 것 같고 야 여기도 넓고 등등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쪽 상단 쪽 가로 라인 도어 쪽 앞에 그게 상단 앰비언트 라이트고 중간 쪽이 여기 USB 포트 있고 무선 충전 가능한 수납 공간과 좌측 도어 쪽에 물병 넣는 이 큰 공간 있죠. 그쪽이 중간 그 다음에 풋등 하단 해서 하단. 이 상중하 앰비언트 라이트를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럼 색은 한 7가지 색인가 좀 그 정도 있겠네요. 색깔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입니다. 아, 아 예. 와, 이제 조절을 할, 아, 그러고 보니, 계기판에서도 조절이 돼요. 보셨겠지만, 네, 이렇게. 네. 계기판에서도 이게 딱 조절이 돼요. 오, 계기판까지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은 지금 앰비언트 색이 어떤 것인지 운전하면서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오, 그 정도로. 물론 이걸 밤에 본다면야 더 좋겠는데, 이렇게 딱 색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색 언제든지 좋게 분위기에 따라서 변경할 수도 있고. 에코 모드에서도 언덕 올라가는데 그렇게 답답하고 그러진 않네요. 그렇다면은 그 GTI라는 모델은 지금 듣기로는 한 5월쯤에 출시된다 하더라고요. 그 일단은 2월 말 3월로 조금 당겨졌다고 소식을 저는 들었고요. GTI 모델이요? 네, GTI 모델. 그래서 지금 사전 예약자들이 많이 찬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분명 시승차도 들어오겠죠. 네, 아무래도 들어올 거예요. 가솔린도 그럼 그때 같이 출시될 예정인가요? GTI 빼고. 1.5 가솔린은 국내 출시 소식은 없고요. 가솔린이 들어온다면 이제 그 고성능 GTI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GTI로. 아, 물론 예상 가격이 좀 나가겠죠. 아무래도 GTI 고성능이니까. 티구안 프레스티지 가격 정도? 4,400, 4,500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세련미해진 골프를 타니까 지금, 아, 저도 이거 정말 빨리 되길 바랬는데, 뭐 원래는 10월 달에 출시된다 막 그랬었는데 뭐 자꾸 미뤄지고 그랬었잖아요. 이게 계속 미뤄졌었죠. 미뤄졌다 보니까 자꾸 아쉽고 언제 나오나 등등. 폭스바겐에 또 그리고 티구안이랑 제타고 파사트 이거밖에 없었으니까 이제 아테온도 같이 나왔잖아요. 네.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등등. 그러고 보니 인제를 가셨더라고요. 인제에서 이걸 하셨던데. 네네. 한번 코너링 테스트 그런 거 다 해보셨겠네요. 그 꽃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 무스 테스트 뭐 그런 거. 그것도 하고 공도도 타고요. 그 서킷에서 주행도 해봤습니다. 경쟁 차종들도 이제 미니, 벤츠, BMW를 타봤고. 그래서 조금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었어요. 결론은 다 좋았습니다. 다 좋긴 다 좋죠. 온 브랜드들이 해치백을 특히 미니나 여기 저희 폭스바겐 골프 같은 경우는 해치백을 되게 오랫동안 고수해온 네. 브랜드들이라 정말 뭐 부족함이 없었고 벤츠나 BMW도 그게 최하단 엔트리 모델이긴 하지만 굉장히 크고 기술력 있는 브랜드들이 만든 거라서 브랜드들의 특징에 따라서 조금씩 색깔이 다르지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다 괜찮았습니다. 저는 그러고 보니 지금 하신 말씀 생각난 건데 이걸 비교해보고 싶다면 저는 미니랑 비교를 해보고 싶을 정도? 미니. 아무래도 네, 미니가 좀 해치백 스타일 좀 많잖아요. 그런 차들. 맞아요. 더구나 그래서 미니도 하드하거든요. 운전해보면. 사실 가격대랑 차 사이즈가 비슷해서 A클래스 해치백이랑 BMW 1시리즈를 같이 타본 건데 실질적으로 1시리즈 A클래스 골프랑 비교하면서 구매를 결정하시는 분은 없어요. 보통 말씀하셨던 미니. 미니. 그죠. 근데 계속 타오니까 처음에는 디젤 소음이 있다 했는데 이거 지금 운전해보면 금방 적응되는 것 같네요. 저 가솔린만 막 몇 년씩 탔던 분만 아니라면 못 느낍니다, 솔직히 요즘. 아 근데 저도 가솔린을 계속 타오고 있는데 오래 탔는데도 이 정도면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폭발적인 디젤 토크가 느껴지니까. 지금 이런데 약간 요철 있고 약간 오르막일 때 이럴 때 좋아요. 아 디젤. 지금 네. 내리막일 때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진짜 가볍다는 게 딱 느껴져요. 이게 가벼우면서도 밸런스는 정말 잘 맞춰지고. 그리고 지금 3000rpm이 넘었었는데 네. 왕 하는 소리가 안 들렸어요. 네, 진짜 안 들릴 정도. 아까 이게 토크로 때려놓고 속도를 낸 상태에서 엔진을 많이 가동시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동 네. 성능도 우월하네요. 그리고 보니 GTI 모델에는 좀 더 캘리퍼가 더 좋은 거 들어갈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런 상세 옵션들은 이제 나와봐야 합니다. 네, 나와봐야겠죠. 나와봐야 알고. 제가 사실 그 GTI를 계약을 해놨어요. 아, 계약해놨어요? 계약해놔가지고 기대 중입니다. 근데 마음을 비우고 있습니다. 어떤 옵션을 어떻게 해외 사진 이런 거 일부러 안 찾아보고. 아 그렇죠. 국내 네. 들어오는 건 또 다르니까요. 그렇죠. 어떻게 어떤 옵션을 이렇게 만들어서 투입이 될지는 나와봐야 하는 거고요. 아유 그러고 보니까 원래라면 제가 좀 말을 더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말씀드리지만 골프를 타본 적이 없고 보기만 했었으니까 뭐가 뭔지 몰라요. 뭐 옆자리에 탄 적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지금 이게 처음이니까 상세한 지식을 계속 봤어도 이게 부족해요. 저는 그 점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유 근데 골프를 타보니까 처음 탄 사람 치고는 이 디젤이에요. 더군다나 제가 뭐 가솔린을 타본 적도 없고 근데도 엄청 재밌어요. 지금 옆에 M3가 방해하네. 소리로
저도 생각해보면은 첫 차로 골프를 살 것 같아요. 가볍겠다. 사실 첫 차 타시는 분들이야 더군다나 혼자면은 뭐 장을 그렇게 또 많이 볼 이유는 없잖아요. 출퇴근 용도로 쓰기에도 좋고 이 정도면은 차가 작으니까 디젤이겠다. 연비 좋죠. 연비 좋죠. 예, 물론 제가 지금 밟아서 그렇지 사실상 안 밟고 한다면 연비 더 좋을 거예요. 이 버튼 진짜 계속 보니까 안직맞고 진짜 이러니까 아유 포르쉐 한번 시승해보고 싶은데 포르쉐는 시승하기 어려우니까 그러고 보니 지금 말씀드리려는데 원래 여기 도어 쪽에 가면 여기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뚫려 있어요 지금 이렇게. 손잡이 딱 잡아도 될 정도고 이제 말씀드린 게 나을 것 같아요. 시승 소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골프 8세대 프레스티지 모델 뭐 이제 프리미엄은 사실 제가 말을 안 할 거예요. 단종된다고 하니까 처음 탄 사람 치고는 이게 가속감에서도 우월하겠다. 진짜 재밌거든요. 디젤 치고는 물론 더 기대되는 것은 당연히 GTI 모델이지만 어쨌든 뭐 정보 좀 이렇게 파악하는 데 도움 됐고 저는 이전 골프 모델을 컴퓨터로만 봤어요. 좀 올드하면서도 정말 매니아틱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제 8세대 골프로 돌아오면서 아우디 느낌처럼 이렇게 완전 뭐 터치식으로 다 변천사 되었고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역시 컴바이너만 봤다면 야 이제 이렇게 윈드실 타입으로 돼 있는 거 정말 이거 마음에 들거든요. 깨끗하고 왠지 매니아의 그 느낌을 버리지 않은 것 같아요. 매니아의 느낌을 함부로 버려선 안 되잖아요. 버리면 안 되니까 되게 좋아하세요. 되게 실내는 이쁘게 바뀌었는데 전에 타던 골프랑 비슷해서 되게 좋다 해서 계약하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 막 감동받아서 가신 분도 있었어요. 이게 감동받아서 야 와우. 명작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죠. 그 정도로 자도. 이게 해외에서 유학하시던 분들이 많이 탔었대요 골프를. 해외에서 골프. 그분들이 그때 유학생활 하면서 20대 때 힘든 시절 생각도 나고 막 그런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상담하면서 그 정도로 네. 야, GTI 모델 나오면 정말 얼마나 더 열광할지. 야 진짜 매니아 그 느낌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실내가 물론 미래지향틱으로 변화해서 어떻게 보면 좀 올드한 경향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좀 아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근데 물론 이게 재밌잖아요 지금 차 타오면서. 그럼 그 아쉬움을 어떻게 보면 없애는데도 도움이 될 수도 있죠. 이게 더 편해졌으니까 이런 거 버튼 조작하기도 깨끗하고 스티어링 뭐 열선도 들어가 있고 반자율 주행도 IQ 드라이브라고 더 좋은 AI가 탑재됐고 등등 이 수납 공간도 사실 좋거든요. 이 정도면은 디젤 소음도 달려오면서도 처음에만 그렇지 이게 금방 익숙해져요. 아무튼 이런 차량 시승 지금 많이 있죠. 시승 대기하는 사람들 이거 많죠. 네. 거의 하루 종일 막 잡혀 있고 그 정도로 오전 오후는 거의 계속 시승에 이 차가 나가고요. 그래서 지금 이따 밖에도 찍으실 텐데 네. 차가 조금 더러운 상태입니다. 이게 그 정도 세차할 시간도 없을 왜냐면은 아침에 출근해서 세차를 가야 되는데 요즘 날씨 때문인지 원래 세차장이 늦게 여는지 11시는 넘어야 이제 세차장이 열더라고요. 11시부터 시작이거든요. 시승이 그렇죠. 쭉쭉쭉. 야, 그 정도 지금 시승 몰려 있구나. 차를 닦을 시간도 없습니다. 야 얼마나 하는 사람들도 많고 계약하는 사람들도 많고 출고 대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아무튼 바쁘신 와중에 이런 시승 잡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저는 사실 그 전화하셨을 때 그때 사람들 많이 봐가지고 시승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렇게 아침에 오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아침에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다행이다. 마침 길도 뚫려 있어서 네, 네 다행이었죠. 아무튼 그럼 제가 많이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많이 할 말도 없어요. 왜냐면 제가 말했지만 이전 골프를 안 타봤기 때문에 그 사실 지식이 좀 제가 많이 부족해요. 이런 매니악한 차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몰라서. 네 아무튼 이따 외관 실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주행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세대 앞모습을 바라봤는데요. 확실히 차체가 작다 보니까 뭐 옆에 있는 이런 아테온이나 아니면은 이런 제타나 티구안보다도 모양새가 너무 귀엽고 어떻게 보면 아이덴티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신형 로고 들어가 있고 이쪽에 LED가 들어가거든요. LED가 들어가요? 이 LED가 들어가는 게 이 골프랑 이게 페이스리프트 아테온도 그게 들어가요. 이게 골프에 지금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 물론 지금 밤에 본다면 더 좋겠지만 아쉽게도 지금 흔히 셀토스 있잖아요. 기아 셀토스처럼 비슷한 방식이네요. 렉소 그런 차량. 그래서 이쪽에 데이라이트가 들어가고 이쪽에 LED라이트가 들어가서 이렇게 쭉 일체형으로 되는 게 앞으로 폭스바겐 디자인 아이덴티티라 해요. 그래서 앞으로 출시될 5월 6월쯤 출시된 ID4도 이런 형식으로 나오고 그 이후 차들도 다 LED는 이런 앞 전면 디자인으로 나올 겁니다. 아, 그러고 보니 이 앞모습을 생각해보면 ID4 그 좀 비슷하게 생겼네요. 그리고 이제 이 라이트는 이게 IQ 라이트 들어가고 이 매트릭스 LED 탑재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이게? 들어갑니다. 이야, 프레스티지니까 역시 매트릭스는 골프에도 빠지지가 않네요. 이 골프에도 턴 시그널형 방향 지시등이 들어가네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쫙쫙 이어져 나가는 그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 디자인이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 티구안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거의 똑같이 생겼고 사이즈만 작아진 느낌이에요. 작아진 네. 느낌이라 해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라본다면요 다른 느낌이에요. 그냥 이 차는 순한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고 아, 심지어 아까 야 여성 운전자분들이 보기에도 이게 딱 차가 귀엽거든요. 그죠. 그래서 많이 볼 것 같고 오, 로고도 큼지막하게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귀엽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으면서도 남성들이 보기에는 좀 뭔가 바람직하고 뭔가 당돌한 느낌이 있어 보이네요. 그렇다면 이제 옆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아무래도 이게 세단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정말 작아 보여요. 근데 희한한 점은 미니보다는 더 커 보이네요, 이 차가. 지금 이 사이즈가 7세대 사이즈랑 동일하고 딱 이 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골프를 사주세요. 아, 뭔가 그러니까 작고 이 뒤는 또 잘려져 있는 듯한 느낌이니까 그것 때문에 뭔가 날렵해 보이잖아요, 차가. 매니아들이 타보기에도 그런 좋은 차고 마치 그러니까 이니셜 뒤에 나올 법한 그런 차량이다 그런 느낌이 있고 코너 도사보시고 했을 때 안정적이었는데 그냥 이게 딱 밸런스 맞는 사이즈랑 디자인입니다. 아, 이 옆모습이 네. 지금 딱 봐도 뭔가 앞이 또 무거워 보이면서 뒤도 또 가벼우니까 밸런스가 어떻게 잘 제대로 돼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는 아쉽게도 i30 해치백이 있었잖아요. 그 단종됐으니까 이제 해치백을 골프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게 참 네, 골프 남겨준 그 감사한 거죠. 타이어 쪽 한번 가까이 가보면은 마치 바람개비 비슷하잖아요. 그 바람을 좀 가르는 듯한 이렇게 돌아가는 듯한 그 느낌이거든요. 휠 디자인이 뭔가 좀 스포츠한 휠 지향을 좀 가지고 있다 이 느낌이 들어요. 지금 특히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블랙 색상이 아닌 지금 여기 카메라 찍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버 쪽이 정말 눈에 띄거든요. 이게 의외인데도 차는 작아요. 아까 말했지만 근데 캘리퍼는 좀 커요. 이 사이즈 보면은 한 2피 정도는 들어가는 것 같은데 1피는 아닌 것 같고 근데 뒤는 캘리퍼가 앞에 있는 거에 비해서는 정말 작은 1피가 탑재됐네요. 이렇게 보면은 메리트가 있으면서도 옆모습이 딱 작고 차체가 또 낮아 보이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운전자들이 정말 운전하기에도 편리할 것 같네요. 이 정도면 여성분들도 많이 찾으십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그럼 많이 찾겠죠. 이거 이거는 남녀노소 그러니까 폭스바겐에서 가장 유명한 차잖아요. 그렇죠. 네. 각 브랜드에서 대표되는 모델들이 특징이 타겟 고객층이 없어요. 아, 남녀노소 그렇죠. 다 탑니다. 다 탈 정도로. 다른 브랜드 유명한 차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타겟층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20대부터 나이 지긋하게 드신 어르신들까지 다 찾으시는 차예요. 아, 이 골프를요? 네. 야. 근데 차는 대놓고 보면 솔직히 젊거든요. 물론 이 옆모습 자체도 이 휠만 봐도 정말 젊어 보이고 좀 자유성이 어떻게 보면 너무 있는 편이에요, 폭스바겐. 자, 이제 한번 그러면은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뒤에서 보니까 확실히 이전 모델은 아날로그틱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좀 옛날 방식을 고려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옆에 있는 티구안 그런 것처럼 특히 저 라이트, 테일라이트 부분이 상당히 사이버네틱하다. 좀 사이버 펑크 같은 작은 해치백의 좀 미래지향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좀 로보틱스, 로봇 얼굴 보는 것 같은 느낌.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도 이렇게 LED로 이렇게 점점점점 돼 있고 앞에처럼 완전히 그냥 길쭉한 그런 타입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턴 시그널형 방향 지시등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에 티구안 때는 이게 왼쪽에 가 있던 글씨가 이렇게 똑같이 골프 역시 가운데로 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보기가 깨끗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뒷모습을 전체적으로 봐보면 이 뒷모습만 봐도 뭐 기존 티구안을 많이 보셨던 분들이야
익숙해지잖아요, 이제 이 디자인이. 그렇다 보니까 저 역시 익숙하고, 근데 뒷모습은 좀 다르게 어떻게 보면은 가까이서 보면 안 귀엽게 느껴질지 몰라도 멀리서 보면 차가 작으니까 좀 쥐뚱하면서도 펭귄같이 귀엽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한번 트렁크 한번 열어봐야겠죠. 아, 참고로 트렁크는 아시겠지만 수동이에요. 전동은 아니에요. 이 공간 보세요. 트렁크 공간 상당히 넓어. 저는 해치백 하면은 트렁크가 그렇게 넓지 않다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아까 옆에 보셨겠지만 잘린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의외로 야 이거 넓네요. 넓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골프백 한 몇 개 들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가로로 하나 정도 넣을 수 있고 그 기다란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앞쪽에 걸려서 네. 잘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약간 대각선으로 넣으시던지 드라이버는 뺀 상태에서 뒤에 따로 스탠드백 가로로 하나 들어갑니다. 개인이 골프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고 이걸로 어떻게 혼자 탄다면 차박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차박으로도 많이 하고요. 인스타그램 보면은 골프 차박 해시태그 보면 골프로 차박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 요즘은 차박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야, 저는 진짜 가방 보세요. 제 가방 이렇게 짐벌 가방이랑 카메라 가방 이렇게 둔 거 보면은 트렁크 공간이 얼마나 네. 골프 치고 너무 넓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앞에 홀딩 한 단면 더 넓잖아요, 사실상. 네, 있으니까요. 하나에서 이렇게 약간 좀 뻗어나가죠. 그러니까 1.5 그 정도거든요. 아, 의외로 뒷자리 공간도 나쁘지 않네요, 이 정도면은. 그런데 딱히 송풍구 말고는 여기에 뭐 공조기가 들어가 있다든지 그런 거 없고 뭐 열선 그런 것도 없어요. 네. 머리 공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야, 이거 지 말고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이 정도로 꽤 높거든요, 지금. 시트 디자인도 그렇게 뭔가 앙증맞은 느낌이네요. 이게 아까 시트 여기 직물이라고 했었죠, 여기는? 네, 직물 시트요. 여기는 직물 시트. 진짜 직물 느낌이 나는데 사실 이게 만만하다고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특히 가장 주목하셔야 될 게 이 가운데. 가운데 부분을 가장 주목해야죠. 이 아트 벨루어 시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 특히 스웨이드랑 알칸타라 좀 느낌이 나거든요. 아트 벨루어 이 느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운전해올 때 그렇게 복잡하고 그런 게 없었고요. 이게 아마 그거 작동 버튼이네요, 이게. 맞죠? 이 버튼이고요. 두 개 메모리 시트. 메모리 시트. 아, 이건 다른 거구나. 이 차에 무슨 안마 시트가 들어가 있다는 게 전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 예, 오늘 아무튼 골프 이렇게 시승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아유, 진짜 이렇게 재밌는 차를 시승해볼 줄이야. 저도 영광스럽네요. 진짜 엄청 오랫동안 기다려왔었거든요. 매니아는 아니지만 처음이었지만. 아, 네, 또 연락주셔서 아태온도 타보시고 앞으로 나오는 차들 쭉쭉 리뷰해주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계속 출시하고 올 테니까요. 네, 앞으로 그럼 더 나중에도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주인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것으로 폭스바겐 골프 2.0 TDI 시승기를 마치겠으며, 아유, 폭스바겐 상당히 또 오래간만이자 골프는 진짜 제가 처음이었지만 재밌었네요. 그리고 GTI 모델 출시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햄맷이었습니다.